자, 이번에는 맛집 리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요리를 좀 잘하시나 봐요. 전 몰랐어요. 아까 대파 가격 안다라는 말씀 딱 들으면서. 네네. 이거 이미지 쇄신을 통한 국민 남자가 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네. 저는 팩트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대표님은 사실 얘기해 보면은 이제 삶의 한 99%가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먹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주의 중에 하나라. 네. 아, 물론 저도 이제 그 어떠한 가끔 먹으러도 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요. 그럴 시간도 없고, 에, 네. 그쵸. 일만 하다 죽을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에, 이게 이제 월크에서 이제 행복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네. 스타일인데, 네. 그 안에 행복이 꼭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취욕을 잡아야죠. 에, 그쵸, 근데 그쵸.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억구가 맞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저번 주에 봤던 종목, 그리고 리뷰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손 FNG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는 좀 생소한 종목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는 있어요. 네. 네, 패턴에 맞는 종목들 중에서 생소한 종목도 있으니까 또그 안에서 또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흐름은 뭐 시장 대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수요일장에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고 네. 목요일장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내려왔는데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네, 아직은 살아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천천히 흐름 나쁘지 않아요. 뭐 CJ ENM이라든지 뭐 한익스프레스라든지 뭐 모멘텀들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손 FNG는 이제 양돈 사업 부분에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에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그 일본 방사능 이슈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반사 이익 그때 그렇죠. 얘기하시죠? 그래서 수산물을 피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게 네. 어떻게 보면 좀 한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고기는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네. 그거 말고도 무슨 고기 있죠? 양고기도 있긴 한데 그렇죠. 말고기도 있고. 말고기도 그냥 주류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소, 돼지, 닭. 또 이렇게 세개 소는 또 먹죠. 비싸니까. 소화가 안 돼요, 결국은 이제 고기 중에 이제 대부분은 돼지고기, 닭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닭고기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관련주도 같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등 떠밀려서 올라갔는데, 요 이슈가 아직은 소멸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또 차트 중에 이제 급등 후에 눌리는 차트를 저는 참 좋아하기는 해요. 아, 급냉보다 맛있다는 급률. 네, 그러니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거. 네. 이게 기술적 분석에서는 원래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건 좋은 차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가는데 계속 누가 때린다는 거잖아요, 위에서. 그쵸. 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차트로 보지는 않는데,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걸 역이용하면 윗꼬리에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안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쵸. 급등했을 때 팔고 밑에 다시 사면 얼마나 심플하고 좋은 매매가 되겠어요. 저는 이런 패턴을 이용한 매매, 그러니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차트는 장기 보유하기엔 당연히 안 좋아요. 하지만 단기로 보기에는 좋고, 요즘에 시장 변동성이 실리다 보니까 단기 종목은 또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패턴이 있다면은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손 FNG로 윗꼬리가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단타를 좀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20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가냐, 이게 중요합니다. 20일 이평선 아직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니까 요 흐름들이 계속해서 연장되는지만 보시면서 네,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이 가지고 왔었던 종목도 네, 궁금한데요? 이름은 DRGEM이었어요. DRGEM, 그죠? 왠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재미없었습니다. 그러게요. 아, 이름 이거 따라서 안 가네요. 예. 엑스레이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의료기 관련된 종목은 이번에 인바디도 실적 되게 잘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인바디 정말 바닥에 있다라고 엄청 얘기했는데 안 간다고 했는데 결국 상한가 갔거든요. 급등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제약바이오주나 이런 의료기기 관련주 얘기하실 때는 실적이 받쳐주면서 성장 모멘텀이 같이 있는.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국내 시장은 적고 해외 시장 해외시장에서. 큰데. 해외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예, 요즘에 그런 데잖아요. 의료기 하다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오케이 이렇게 그래요? 됐네요. 예, 네, 바로 오케이 됐네요. 네네. 그만큼 저는 이제 그 시장의 트렌드와 역할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중시해 여기는데 엑선 차량 영상 진단 장비 유럽 의료기기 인증 획득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유럽 의료기기라든지 미국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획득했다는 거는 수출이 굉장히 쉽다라는 거고요. 근데 후제 필름 2대 주주 부각이 있는데 후제 필름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 네. 또 위탁 생산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서 근데 후제 필름이 DRGEM의 2대 주주입니다. 그런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한번 건너서 엮여 있네요. 건너서 있죠. 그죠? 네. 그다음에 DRGEM이 재밌는 게 삼성전자를 샀어요, 주식을. 한 50억어치. 삼성전자를? 예, 6만 원에 7만 원대 샀는데 지금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몰라요. 어허. 왜냐하면 그때 샀다고 해 6, 7만 원대 있으면 만약 8, 9만 원에 팔았으면 수익이 껐을 거고요. 네.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은
뭐 그냥 이제 좀 약수익 정도 되겠죠. 아, 근데 포지션 확인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좀 재밌는 케이스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어쨌든 저는 이거 모아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이 한 200억 단인데 지금 시총이 한 1500억, 1600억 단 이렇게 되기 때문에 펄 개념에서는 제가 볼 때 의료기기 진단장비 곱하기 펄로 10 한다 하더라도 한 2000억은 이상은 돼 있어야 그렇죠. 중소형주의 것 매력이 이제 작은 수급에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멘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둘 다 결국은 트렌드를 보자. 항상 그 멘트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